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여러분 덕분에 쌀전에 출연한 바로문세입니다. 페이스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는데 아시다시피 워낙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정도는 남기는 게 예일 것 같아서 잠시 시간을 냈습니다. 여러분은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특별한 감흥이 없었어요. 뭐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뭐 의시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는 특별한 감흥이 없었습니다. 방송을 하러 갈 때도 그랬고, 녹화를 하던 순간에도 그랬고, 방송을 볼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주변에서 오히려 더 좋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하니까 제가 오히려 어리둥절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뭐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내 삶에서 재미있는 경험을 또한 가지 했다 이 정도지,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거든요. 부여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뭐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서 방송에 나간 것도 아니고, 반대로 제가 방송에 나갔다고 해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이고. 네. 그냥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냥 쭉 앞으로도 그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하고 함께, 제가 처음 예전에 처음 카메라 앞에 이렇게 섰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하고 함께 계속 조금씩 조금씩 더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을 목격하신 거예요. 쌀전을 보신 건, 아, 저 사람이 이제 이렇게 방송에도 나갈 정도가 됐구나. 뭐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건 아니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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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저와 함께 목격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근데 사실 방송에는 뭐 크게 욕심이 없었어요. 뭐 욕심이 있었다면 진작에 나갔겠죠. 썰전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워낙 좋아하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대한 얘기를 할수 있다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응했었죠. 다행히 작가님도 그렇고 거기 계신 다른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워낙 편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부담 없이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왕 카메라 앞에 섰으니까 잠시 이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잠깐 뒷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이제 조금 개인적으로는 이제 버릇이 한 가지 있어서, 극도로 긴장할 경우에는 미친놈처럼 실실 웃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 썰전 녹화로 갈 때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저 스스로 생각할 때도 그렇게 심하게 긴장하진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사실은 비웃겠지, 비웃으시겠지만, 사실은 저는 오히려 방송 녹화도 녹화지만, 이제 혹시나 JTBC니까 혹시나 이제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걸그룹을 한번 가까이서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트와이스나 IOI나 러블리즈나 기타 등등, 제가 좋아하는 걸그룹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무나 한 명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갔는데, 개뿔. 썰전 녹화는 상암에 있는 JTBC 방송국이 아니라 호아마톨 지하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따로 촬영을 하더군요. 그래서 아무도 못 봤습니다. 저하고 같이 녹화하셨던 서장훈 씨, 김구라 씨, 그리고 장도현 씨, 최진기 선생님, 그리고 다른,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말 죄송한데 감독님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감독님하고 이렇게만 뵙고 다른 연예인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실망스러웠고요. 그리고 갔을 때 이제 그 대기실도 따로 마련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페이스북에 사진을 찍어서 올렸지만, 감히 저한테, 감히가 아니라 고작 저 따위한테, 따로 이제 대기실을 내주시더라고요. 거기서 들어가서 이제 대본을 잠깐 보면서 있는데, 이제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의상 담당하시는 분인데, 그 방송국 측에서 의상이랑 헤어랑 메이크업이랑 다 준비해 주셨는데, 이제 의상 하시는 분이 제일 먼저 들어오셔서 이제, 근데 갑자기 이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옷을 입혀주시고, 이제 어깨랑 팔이랑 맞는, 사이즈 맞는지 이렇게 막 만지시는데, 전 되게 당황했어요. 그게 당연, 그분한테는 그분 하시는 일이니까 당연한 건데, 저는 이제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누가 내 몸을 만지는 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다행히 되게, 그분도 되게 친절하셨고, 이제 옷을, 근데 하나, 그 방송에 나간 옷은 제 옷이 아니었습니다. 의상 준비해 주신 거였는데, 사실은 위에 재킷이 있었는데, 재킷을 입어보니까 어깨가 안 맞더라고요. 어깨가 안 맞아서 재킷은 벗고 그냥 조끼만 입고 이렇게 촬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이랑 헤어 해주시는 분이랑 두 분이 같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걸 하는데 아 너무 민망한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분장을 하고 머리를 만지는 걸 TV나 영화에서만 봤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받고 있으니까 너무 웃긴 거야 이 상황이. 그래서 안 웃으려 메이크업 해주시는데 웃으면 안 되니까 안 웃으려고 이빨 꽉 깨물고 이러고 참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분장까지 다 끝내고 나니까 작가분이 저하고 통화하셨던 작가분이 오셔서 오늘 녹화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본이 있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본은 있는데 대략적인 순서만 있어요. 누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꺼내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다들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또 다음에는 누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꺼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략적인 순서만 정해져 있는데 사실 뭐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빼고는 다 이제 나름 이 바닥에 계신 분들이에요. 뭐 김구라 씨는 말할 것도 없고 저만 이제 일반인이잖아요. 저는 이제 사실 긴장은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았었어요. 녹화장에 딱 들어가니까 아 내가 녹화하러 왔구나 라는 실감은 났는데 그렇게 심하게 긴장을 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 대화에 어떻게 끼어드는가 하는 거였거든요. 왜냐면 다들 방송에 일하셨거나 아니면 뭐 영화 감독님이시고 하니까 다들 이제 청산유수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지점에서 제가 파고들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대화를 누가 이제 분명히 제가 이 주제에 대한 할 얘기가 있는데 눈치만 살피고 있는 거지. 이제 다들 이제 얘기하고 있을 때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아, 여기서 들어가면 되나? 아, 속으로 여기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정말 천만다행인 게 김구라 씨가 정말 그러니까 제가 그 녹화하면서 느낀 게 아 진행자가 이래서 중요하구나 이걸 느꼈는데 김구라 씨가 눈빛으로 저한테 신호를 주셨어요. 계속 아 내가 이 친구가 보고 계시다가 김구라 씨가 이제 저를 포함한 이제 다른 게스트들을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아 이 친구가 할 말이 있구나 이런 낌새가 보이면 이제 저한테 눈빛으로 이제 신호를 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 그걸 딱 보고 이제 대충 눈치를 채고 아 이때 얘기를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렇게 해도 이제 못한 얘기가 너무 많았었어요. 김구라 씨가 그렇다고 저한테만 시간을 계속 줄 수는 없으니까 녹화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준비한 얘기는 되게 많았는데 준비한 얘기 중에 한 반 정도는 못하고 바보처럼 그냥 멀뚱멀뚱 있다가 그렇게 방송을 마치고 왔습니다. 근데 느낀 게 역시 방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정말 다른 것보다도 이 토크를 치고 들어가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리고 치고 들어갔는데도 내가 이걸 어디까지 얘기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만큼인데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도 이만큼 있는데 저 혼자만 떠들 수 없잖아요. 다른 분들도 다 계시니까. 근데 근데 또 중간에 내 얘기가 다 안 끝났는데 치고 들어오면 아 그것도 난감하고 정말 방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도 느꼈던 게 김구라 씨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는 되게 센 이미지인데 실제로 이제 녹화할 때도 그런 이미지가 종종 보였죠.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실제로는 그 카메라가 안 돌아갈 때라든지 이럴 때는 되게 매너가 좋으세요. 되게 매너 좋으시고 신사적이시고 그리고 방송에서 보는 거와 달리 목소리가 되게 저음이시던데요. 그냥 평소에 말씀하실 때는 저하고 인사할 때도 그랬고 되게 저음이라서 좀 놀랐습니다. 방송에서 보던 거하고 달라가지고 그리고 서장훈 씨는 유일하게 네, 방송에서 볼 때랑 그냥 카메라 안 돌아갈 때 볼 때랑 똑같던데요. 네, 되게 재밌으시던데 두 분이. 그리고 사실 약간의 긴장은 안 할 수가 없었겠죠. 저도 이제 녹화니까. 근데 김구라 씨하고 서장훈 씨하고 이렇게 방송에서도 보이지만 이렇게 두 분이서 알콩달콩 다투시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좀 긴장을 많이 풀었었어요. 덕분에. 그리고 서장훈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팬이었고 연세대에서 뛰던 시절부터 그래서 이렇게 보고 안녕하세요. 중학교 때부터 네, 팬이었습니다. 악수하는데 와 손도 정말 크시던데요. 네, TV로 보던 그대로 엄청 손이 크시던데요. 그리고 장도연 씨 같은 경우는 의외로 되게 얌전하시던데요. 뭐 방송 컨셉에 따라서 그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의외로 되게 얌전하시고 조용하셨어요. 근데 그 방송에 나왔지만 그
마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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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하면서 춤추시는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다가 너무 웃긴다 뭔지 방송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웃었거든요. 네, 그게 절대 비웃는 건 아니었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나 오해하셨을까봐 네. 사과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절대 네, 비웃진 않았고 너무 웃겨서 네, 너무 웃겨서 웃었던 거니까 장동윤 씨가 이 영상을 보시진 않겠지만 네,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진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에서도 나오는 길에 잠깐 따로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최진기 선생님도 네, 되게 매너 좋으시던데요. 그리고 아 감독님 성함이 생각났다. 진원석 감독님이죠. 진원석 감독님도 그렇고 다들 면허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 사람이 방송에 나갔기 때문에 좋은 얘기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네 다들 친절하시고 면허 좋으시고 착한 네 착한 분이셨어요. 네, 방송 스태프분들도 그랬고 저는 이제 그냥 다른 분들이야 뭐 연예인이고 감독님이시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저 같은 네, 일반인한테도 되게 친절하게 잘 해주시던데요. 감독님이나 PD님이나 작가님이나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약에 또 제가 방송에 나갈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조금 더 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근데 정말 그 대화 타이밍을 치고 들어가는 게 정말 힘들었었어요. 차라리 정말 영화 시나리오처럼 대본이 타이트하게 딱 잡혀 있었으면 오히려 더 편하겠다 싶을 정도로 네, 저는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덕분에 좋은 경험했고요. 네, 다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유튜브 영상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영상 앞에 쓴 김에 말씀드리면 곡성의 스포일러 리뷰를 요청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하필이면 제가 그때 부산에 집에 이제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내려가야 하는 바람에 그 영상을 따로 제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하자니 또 좀 너무 늦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저도 이제 곡성을 보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런 스포일러 리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곡성을 보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저 고민했던 거, 생각했던 거 이런 거를 따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조금 요즘 얘기가 조금 많지는 않지만 간간이 계속 나오고 있던데 요즘은 리뷰도 조금씩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세상 모든 영화가 같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가 있으면 저런 영화도 있고 저런 영화가 있으면 그런 영화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리뷰도 그런 영화에 맞춰서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어려운 영화를 쉽게 전달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그 안에 담긴 내용 자체가 일반 오락 영화와 다를 수밖에 없는 영화라면 제 리뷰도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생소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는 조금만 네,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항상 이제 제 영상은 누가 보더라도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점만큼은 조금만 알아주시고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괜히 어려운 용어 일부러 막 써가면서 그런 영상은 안 만들려고 하거든요. 저도 가끔씩은 이런 용어 같은 거는 굳이 설명을 해야 하나 싶다가도 그거 너무 교만한 자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막말로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네, 조금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조금 예를 들면 마블 영화도 있을 거고 아니면 미스터 홈즈 같은 영화도 있을 거고 최근에 했던 그리고 아가씨 같은 영화도 있을 거고 근데 세 가지 영화가 다 다르거든요. 이 세 부류의 영화가 다 다르기 때문에 리뷰도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오늘 이렇게 네, 카메라 앞에 서서 하려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썰전 녹화로 갔을 때보다 지금이 더 떨립니다. 지금이 더 긴장돼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이제 여러 명이 함께 얘기를 하는 거였잖아요. 저는 사실 카메라는 안 쳐다보고 얘기를 해야 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저 혼자 떠드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더 긴장이 됩니다.
어쨌든 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재밌는 영상, 네, 다양한 영상, 즐거운 영상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아이템은 무궁무진합니다. 정말 수십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이걸 생각해보니까 벌써 1년이 지났는데 그 1년 사이에 다는커녕 절반도 못했더라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언제까지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 동안 제가 계획하고 있던 아이템들을 하나하나 다 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점점 더 계속 앞으로 성장해가는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와 다른 것보다도 저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재미있고 즐겁게 하자는 거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돈을 벌고 유명세를 얻고 이런 건 사실 크게 관심이 없어요. 저는 어떻게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그런 그 두 가지에는 큰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재미있고 즐겁게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거는 저 스스로 일단 재미있고 즐겁게 하자는 거니까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도 함께 좀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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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카메라 앞에 서서 또 한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걸 깜빡할 뻔했다. 아마 앞으로 한 3개월 내에 정확한 날짜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3개월 내에 여러분하고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네. 사실 영화 정도는 언제든지 같이 볼 수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거창한 것 같아서 구독자 한 50만 넘으면 제가 상영관 하나를 통째로 빌려서라도 우리끼리 같이 영화 보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볼까 했는데 구독자 50만으로 가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죠. 그래서 다행히 조만간 좋은 자리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히 같이 모여서 영화를 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 아마 마련될 것 같아요. 제가 확정적인 게 아니라서 뭐라고 지금은 밝힐 수 없지만 저한테도 그렇고 여러분한테도 그렇고 조금 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 가지 이벤트를 추진 중이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이 되면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따로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한번 감사드리면서 지겹겠지만 네, 또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